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반포 일대 집값 상승 등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 지역 멀리서만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코너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지역을 직접 둘러보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는 살집 산책 시간입니다. 저는 살집 채널 박민이고요. 오늘 둘러볼 살집 지역은 지난해 최고가 경신 후 연일 화제가 된 신반포역 주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곳은 고속터미널역 6번 출구 인근입니다. 고터는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형 환승역이에요. 이 정도 환승역이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죠. 2019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객이 194,843명입니다. 강남, 잠실, 홍대 입구, 고터, 서울역 순으로 이용객이 많대요. 오늘 둘러볼 곳은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특히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 갱신, 한강변 최초 38층, 한강 영구 조망권 등으로 언론이나 카페에서 연일 화제죠. 아리팍은 제가 단지도 둘러봤는데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한강은 조망에 따라 단지 가치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단지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분양 예정인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조망권, 층 등에 따라서 분양가가 최대 8억까지 차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값이 8억이 아니고요. 차이가 8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억억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반포에 못 삽니다. 재력이 안 돼요.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너는 살집 채널이니까 여러분 가볍게 반포라는 동네가 이런 곳이구나, 단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왜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 보는데 의의를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단지가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 7월에 삼성물산이 준공했으니까 여기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리팍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이 동네 대장 중 하나였습니다. 총 2,444세대의 대단지고요. 23층부터 32층까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8대, 타입은 20개, 제일 작은 타입 26평이고요. 81평까지 있어요. 처음부터 고급 단지를 지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연못에 7수만 산다는 슈리도 넣었다는데 그 슈리는 살아있을까요? 전체 동이 서울 잠원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7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모두 단지에 닿아 있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학군하고 편의시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반포역 일대 학군은 한마디로 좋습니다. 여러분, 반포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신반포 중 세화여고 같이 유명한 학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고터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필두로 여러 쇼핑 및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이 일대 집은 한강도 아리팍 지나면 바로 갑니다. 이렇게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은 가격 상승기에 더 치고 나가고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래저래 반포 입성에서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여기가 레미안 퍼스티지 정문입니다. 으리번쩍하죠? 어느새 신반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은 이용객이 하루에 6,000명 수준이라서 9호선 내에서도 적은 편이에요. 적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 급행이 안서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역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단지가 워낙 많아서 자차 이용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도 신반포역을 목적지로 여기 왔는데 열차 한번 잘못 탔더니 한참 걸리더라고요. 현장 와보니까 고터가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걸어올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정면에 펜스가 올라간 곳이 신반포 15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수주 전에 삼성물산, 그리고 곧 방문할 아크로 리버파크에 대림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길에 덜비치 칼리지라는 외국인 학교, 대성초등학교, 신반포 중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와 단지 가까이 있으면 학부모 선호도가 높아지고 가치가 또 많이 올라가죠. 개성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예요. 카톨릭계 학교로 유명한 명문입니다. 탤런트 이서진 씨, 정치인 나경원 전 대표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정면에 펜스 높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최근에 이슈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2020년 10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2971세대 대단지고요. 일반 분양은 346세대래요. 최고 35층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35층 이상 못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5층이에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바로 옆단지인 아리팍이 38층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쉬울만한 대목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리팍에 도착했네요. 단지 조경이 뛰어나다, 커뮤니티 시설이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단지 포인트는 한강변 35층 제한을 뚫은 유일한 단지라는 데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확보한 한강 조망권이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34평 18억이었던 아파트가 3년도 안 돼서 단숨에 30억을 찍으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평당 1억 원 아파트가 됐습니다. 가격 상승이 워낙 기록적이어서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도 아리팍은 알 정도로 유명세를 탔죠.
물론 집주인이야 얼마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신 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향후 부동산 가격은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번 12.16 대책 결과는 3월부터 통계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아리팍 정식 명칭은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2016년 8월에 대림산업이 준공했습니다. 대림산업은 2단지 분양 당시에 조망이 특화된 설계, 높은 층고, 차별화된 커뮤니티센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대림산업은 한강 조망권을 제대로 구현했고, 그래서 이 단지가 반포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징성이 국내 최대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1억 수준이고요. 전세는 15억 전후입니다. 15억 고가주택은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심사죠. 최저 10층, 최고 38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강변 아파트는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아리팍은 38층이에요. 이상하죠? 이건 서울시에서 아리팍에게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조합이 아리팍 내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걸어서 이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 이루어졌고요. 반포동 주민은 수영장 등 운동시설 4곳, 티하우스 등 문화시설 11곳을 보증금과 월 회비를 내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포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커뮤니티 내부는 촬영할 수 없었고요. 솔직히 향후에도 들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 중에 아리팍 거주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초대해주세요. 주차 대수는 1.58대입니다. 1.5 이상이면 충분한 숫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대당 차가 2대 이상이어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역 난방이고요. 23평부터 96평까지 있습니다. 96평 아파트는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전 단지가 서울 반포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반포초는 15단지 재건축 현장하고 인접해 있어서 나중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네요. 지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신반포역까지 5분도 안 걸리는 초역세권 단지예요. 고터도 걸어갈 만한 거리고요. 다만 입주민분들은 지하철보다는 자차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상가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리고 재건축 예정이라서 바로 인접한 편의시설이 좋다 이런 걸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편의시설은 한강입니다. 한강공원이 단지하고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걷는 길이 한강으로 바로 통하는 통로예요. 여길 넘어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강이 인접한 단지를 좋아해요. 제가 살았던 단지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 성동구에 있는 서울스프로지오인데요. 여기도 한강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서 아침 운동하기 좋았습니다. 당시에 체중이 제가 90kg에 육박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식단 관리가 안 되고 급격하게 운동량이 줄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아침 6시 수영을 끊었고요. 수영이 늦으면 바로 조깅을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는데요. 몸하고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강하고 전결된 단지를 보면 아, 생활 만족도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은 언제 와도 좋네요. 방금 지나온 아리팍을 비롯해서 여러 단지들이 보이는데요. 앞에 막힌 게 없잖아요. 이른바 영구조망권을 획득한 곳들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아리팍이 높기는 하죠. 지금 가격이면 저는 두 번 정도 환승해도 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부럽기도 하고 샘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유명 단지들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씩 둘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